둘, 셋, 야! 꼬마 녀석, 보나마나 무슨 일이 생겼겠지? 에이,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? 난 분명 나가자고 했으니까 나랑 아무 관련 없어. 에이. 벙커가 어떻게 생긴지도 알았고 대충 짐작이 가니 먼저 식량을 찾으려면 벙커를 찾아야겠군. 에이, 꼬마 없이도 찾을 수 있을 거야. 어? 저건! 찾아놔! 에이씨! 오늘은 수확이 별로 없구만. 그래, 야 들어가자고. 아니, 저 차는 주유소에서 봤던 차! 역시 이곳이 이렇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가 그 녀석들이 여기를 지켜주는 거였군. 좋아, 이쪽으로 쭉 나가면 되겠어. 좀비잖아! 여기도 무슨 소리가? 에이! 자, 지도를 보면 이쪽으로 가서 어이! 좀비들이 왜 이렇게 많아? 에이! 아, 이쪽 고비만 넘기면 되겠어. 이것도 뭐야? 무슨 녀석들! 나도 비를 맞으면 저렇게 되겠지? 에이, 빨리 저 터널로 들어가서 숨어야겠어. 살려줘! 이런 젠장! 아예 아까 좀비들을 처리하느라고 총알을 모두 써버렸잖아. 아이, 그리고 하늘을 보니 곧 있으면 비가 오겠구만. 안 되겠다. 여기 들어가서 좀 숨어 있어야겠어. 배가 고파 너무. 저건 설마. 드디어 찾았다. 이건 그 벙커야. 틀림없어. 근데 어떻게 열어야 하지? 꼬마는 손이 되더니 그냥 열리던데 지문 인식인 건가? 사부로 빡! 에이, 아유, 문도 안 붙여지고 이거. 저기 안에 엄청나게 많은 식량이 있을 텐데 이러다 배고파 죽겠어.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. 이게 뭔 소리야? 여기 있다. 벌써 두 번째 벙커네. 도대체 리아야, 여보, 어디로 사라진 거야? 일단 지문 인식을 하고. 둘이 무사하면 좋을 텐데 말이야. 리아야, 여보. 저 사람은 누군데 저렇게 벙커를 열 수 있는 거지? 헐짜. 리아야, 여보. 여기도 없잖아.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? 야, 손들어!
움직이면 쏴버린다. 여기에 총알이 무려 2만 5억 개가 있어. 가만히 있어. 왜 그러세요? 참 말먹어. 가만히 멈춰 있어. 년년년년년 진짜 일로 와. 이 자식 가만히 있어. 에이, 왜 이러세요? 식량이라면 여기 충분히 있습니다. 제발 목숨 한번 살려주세요. 에이, 이 녀석이 가만히 있어. 어?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말이야. 허튼짓 하다가는 네 머리에 총알 자국이 5억 2천 개가 생길 줄 알아. 에이, 제발 살려주세요. 제가 가족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. 제발요. 식량은 충분히 있으니까 다 가져가세요. 그러니까 목숨만 살려주시고 저는 다른 데로 가볼 데가 있다고요. 이거 빨리 풀어주세요. 이 녀석이 정말 시끄럽구만. 안 되겠어. 넌 그래 저기 좋다. 저쪽으로 가. 도세요. 아, 진짜 갈 데가 있어도 그러니까요. 아, 진짜 왜 이러세요? 이러다 말이 많아. 내 포야 뭐야? 저저저저 쿠쿠 그렇고 그렇고. 난 먹을 거를 찾으러 가야겠구만. 아이 배고파. 아 냉장고를 뒤져봐야 되겠구만. 오 세상에 여기에 버섯 수트가 있잖아. 목말라 시원한 물. 여기 시원한 물도 있잖아. 이제 살겠구만. 아 그리고 저 녀석은 모르지만 난 총알이 다 떨어졌지. 한번 둘러볼까. 여기 이렇게 총알도 가득 들어있잖아. 아유 이렇게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총알도 챙기니 안심이 돼서 그런가? 아이 피곤하구만. 좀 잠 좀 자야겠어. 아이 졸렸구만. 오랜만에 푹 자봐야겠어. 여보? 여보? 아니, 아들! 야, 뭐 하는 거야, 지금? 아들! 안 돼! 안 돼! 아 오랜만에 클래식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니까 아주 내 기분이 좋으려고 했는데 기분이 나빠졌어. 이 녀석이 너 나와. 아씨 꺼내주세요. 이 녀석이 시끄럽게. 어휴. 너 아까부터 뭐라고 하는 거야? 응? 아, 저는 아내와 아들이 있다고요. 분명 벙커 안에 숨어 있으라고 했는데, 아 대체 어디로 간 거야? 뭐? 벙커 안에 숨어 있다고? 그쪽 아들과 아내가? 네, 제 가족을 찾으려고 여러 벙커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. 설마 그 갈색 피부에 곰같이 생긴 벙커에 갇혀있던 꼬마를 말하는 건가? 네 맞아요. 저희 아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? 아저씨! 물론 봤지. 근데 살아있는지 몰라. 그게 무슨 소리세요? 저희 아들 어떻게 아세요? 우리 아들에게 어떻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? 예? 빨리 말해주세요. 우리 아들을 죽였지. 너가 죽였잖아 그 토끼로. 이 자식아. 아니 있어. 내 말 좀 들어봐. 정말 그 꼬마의 아빠일 줄이야. 상상도 못했군. 당신의 아들과 같이 벙커를 찾으러 다녔지. 식량을 찾기 위해서. 당신 아들이 다행히도
다른 벙커의 위치를 다 알고 있더라고. 그래서 우린 벙커를 찾으러 돌아다니다 이상한 곳을 발견했지. 아주 큰 저택을 말이야. 그곳에선 이상한 분위기를 내뱉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고기를 먹으며 호화롭게 살고 있더라고. 뭔가 이상함을 느껴서 그 밤에 같이 도망치자고 당신 아들에게 말해보았지만 결국엔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나만 도망쳐 나왔지. 그래서 나도 자세한 건 몰라. 이상한 저택? 그럼 지금 제 아들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건가요? 후, 미안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. 이미 난 도망쳐 나왔거든. 아들이 그곳에서 나와 다른 곳에 갔는지 그곳에 있는지 나도 이젠 잘 몰라. 그곳에서 나온 지 한 20일 정도 지났거든. 그러니까 아들이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군요. 지금 당장 가야겠어요. 잠깐! 아니, 그나저나 듣자하니 이 벙커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떻게 이 벙커를 어떻게 만들 생각을 한 거지? 전 과학자였습니다. 이 바이러스 비가 올 곳을 미리 예측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임시 거처였어요. 오랜 기간 바이러스 비가 멈추지 않을 것도 예상해 여러 개의 실링을 넣어둔 벙커를 만들었죠.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사태를 해결하러 벙커를 떠나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보니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 아들 리아였어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리아는 예전부터 온갖 위험한 병에 다 걸렸습니다. 하지만 어떻게 된 건지 잠만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몸이 자연스럽게 싹 났더군요. 그래서 혹시 해서 연구를 해보았는데 놀랍게도 저희 아들에겐 특별한 항체가 있었던 거예요. 무슨 병이든 낫는 강력한 항체가요.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날 걸 알았기에 미리 리아의 혈액을 소량으로 채취해 이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벙커를 나가 몇 년 동안 가족의 품을 떠나 연구를 한 겁니다. 그리고 결국은 연구는 성공적이었죠. 리아의 몸에 있는 항체가 이 지옥같은 바이러스 B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단서였던 거예요. 어? 그 말이 사실이야? 네, 사실입니다. 리아만 살아있다면 백신을 만들 수 있어요. 이제 B를 맞아도 사람들이 죽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저희 가족을 꼭 지켜낼 겁니다. 전 아버지니까요. 그럼 짐 챙겨! 네? 가족을 찾으러 가야지. 아저씨, 이건 풀어주고 가야죠! 당신의 아들을 구하러 내가 말했던 큰 저택으로 간다. 리아는 무사하겠죠? 그건 모르지. 확인해보러 가는 길이니까.